네, 오늘은 12강으로 여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박애경 선생님. 네, 자, 잘 도와주세요. 가끔 실수는 합니다. 그것이 참모습 아닌가요? 예,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예, 우리도 영상 앞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있어요. 사실은 평소에는 실수 안 하고 잘하는데 이상하게 또 이것도 영상이라고 찍으니까 왠지 좀 떨려오는 마음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순진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2강이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잠깐 삐끗하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으로 또 사편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2강으로서, 자, 우리가 12강을 좀 재현하면서 제가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이제 12강이 들어갑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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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강에서는, 어려운 그 동작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뭐 조금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조금 숨도 찰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강에서는 좀 편안하게, 이런 컨셉으로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2강 끝날 적에 여기서 여성을 내보내면서, 여기서 자, 남자가 건너가면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갖다 이렇게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자, 여자는 그냥 그대로 좌회전하면 돼요.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손을 놓고 이제 따로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그대로 좌회전하시면 되고 남자는 건너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여자를 내보내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안고 돌기. 반옥까지 들어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남자가 여기서, 자, 건너갑니다.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너무 빨랐어요. 다시 요거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갑니다. 자, 여기서 안구 돌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돼요. 그러면 남자가 사박에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또 같이 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는 건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 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를 여기서 돌려. 이렇게. 네. 그리고서는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박또박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자를, 제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12강에서 끝났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여자를 내보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자를 자유존시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이제 따로 스텝이 들어가요. 여자 손을 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대로 180도씩 넘어가서 돌아야 돼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고 돌기로 들어갑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남자가 먼저, 여자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자가 여기서, 예, 90도로 건너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전 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안고 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자, 남자가 여기서 오른발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를 이렇게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여자도 여기서 왼발, 오른발하고, 네, 마치 이렇게 새끼줄 이렇게 꼬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안고 돌기 했을 때 여기서 남자가 먼저 90도로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12강에서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안고 돌을 때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서도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는 오른발로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 여자를 끌어요. 그러면 여자는 여기서 걸어 두 박을 걸어오고 다섯, 여섯을 돌았습니다. 자,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안고 돌기 하면서 남자는 두 번을 가고 여자는 한 번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안고 돌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건너갑니다.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여기 규칙은 없어요. 남자가 두 번 건너가고 여자는 한 번 건너가고 두 번째는 여자가 마무리로 돌아서 제가 리드를 해주면 이제 제자리로 오는 것이 이제 여기선 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자, 우리가 저 12강이 우리가 여기서 12강이 여기서 끝났어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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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자, 남자는 오른발부터 셋, 넷, 가고 다섯, 여섯에 돌았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여자가 또 쫓아와요, 여자가. 네, 그리고 또 제가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은 내가 돌고, 한 번은 여자가 저기 반 타임으로 돌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끝났, 저기, 저,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가, 예, 건너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제가 천천히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안고 돌았으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런 자세가 나오면 먼저 남자가 건너갑니다.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좀, 네, 이해가 됐으리라 믿어요. 예, 여기서 제 설명만 잘 들으면 그닥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안고 돌기부터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우리가 아까는 여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는 상관없이, 자, 여기서 일부러 저 이쪽에다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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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음악에 의해서 한번 해볼게요.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여러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상 보고 따라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또 상대가 있으면 조금 난데 거의 또 상대가 없이 각자 나름대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덜 돼요.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서 하는 춤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자꾸 봐서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예, 뭐 한 번 보고 되겠습니까? 열 번, 스무 번 보다 보면은 아,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익혀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2강이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언제 또 만나 뵐지 모르지만 일단은 음악에 의해서 1강서부터 12강까지 예, 다시 예, 또 재연해 드리겠습니다. 시연할게요.
느낌이 있는데 뭐 순서는 그렇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동작을 내가 그 동작에 충실하느냐에 달렸지 이 순서를 여기서 결정짓는 거는 아니에요. 예, 저희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조금 모순된 점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아유, 뭐, 그 뭐, 순서도 틀리고, 뭐, 그게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아리키어 드린 10강이면 10강, 11강이면 11강, 12강이면 12강에 대해서 제가 거기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할 때, 그것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유심히 익히시면 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언제 우리하고 또 수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영상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12강으로서 3편의 작품이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을 맺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좋은 기회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끝마치겠습니다.